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우 전문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주력을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한전기술을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베스트,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공업, 마지막은 현대로템으로 비슷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기업들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한전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한전기술은 뭐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. 원자력과 수화력 발전 설계와 설비를 하는 업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뭐 한수원과 함께 최근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산업부가 원전 수주에 대해서 특히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례보증 신설을 추진을 하면서 수출에 대한 총력전을 좀 펼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기술에 대한 수출이 확실히 더 늘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신규 원전에 대해서 수주를 항상 수혜를 입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국내에서는 신한울 원전 3, 4호기에 대해서 중단되었던 건설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윤 대통령이 10일부터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을 합니다. 거기에 따라서 지금 K원전으로서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번 경제사절단에서도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명단 리스트가 함께 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 역시 좀 수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하는 관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지난 금요일 시장이 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부터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베셀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난주에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. UAM 관련된 모멘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 베셀의 자회사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모멘텀을 함께 좀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베셀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국내 UAM 실증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내 47개 기업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이제 UAM 관련된 인공 드론에 대한 실증이 진행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고 움직임이 나타나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도 UAM은 국가 핵심 먹거리이기 때문에 규제를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. 앞으로 정부에서 좀 키워가는 산업으로서의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2025년부터는 좀 상용화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좀 121선과 201선의 장기 이동 평균선에 좀 저항대가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이 구간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5월달부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강하게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접근 가능성은 현재 가격부터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배세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현대공업의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현대공업도 지금 모멘텀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 살짝 좀 눌림목이 나오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.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와 기아 내장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기아 자동차의 내장재를 중점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이제 최대한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조지아주와 엘레바에마의 좀 전체적으로 자동차들의 부분주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현대공업 역시 내년 북미 공장을 양산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
이 부분들이 실적과 함께 좀 더불어서 움직임이 나타나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지금 그거에 따른 모멘텀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하락폭을 절반 정도 좀 다시 되돌리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특히나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 8,500원 선이 상당히 좀 중심 가격이었습니다. 근데 그 자리를 돌파를 시키고 지금 이제는 그 8,500원 자리가 더 이상 저항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 지지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 등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지난 6월 말부터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 자리인 11,000원대를 다시 한번 또 조정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략을 좀 갖고 좀 중장기적인 전략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